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1번 환자가 발생한 동래구에서는 온천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만 22명이 나왔는데요. 동래구청은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거라고 선언했지만 지역사회 불안감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셉니다.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4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38명. 이중 부산 1번 확진자가 다녀간 동래구 온천교회와 연관된 확진자가 22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온천교회가 부산 지역 코로나19의 슈퍼 전파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되면서 지역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서원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많죠. 뭐 지나가니까 뭐 사람들 벌써 기피하잖아요. 자리를 일로 다니지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강에 아주 위험하니까 일로 아예 다니질 않아요, 사람들이. 이게 울동로 돌아댕겼더라고요. 울동로 돌아댕겨 뭐 44번 버스 타고 뭐 31번 버스 타고 막 걱정되는 게라. 그래서 이 바깥에 나오기도 진짜 겁나요. 동래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체제에 돌입하고 확진자 동선에 따라 전체 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퇴근하기 전에 방역을 또 매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마 큰 걱정 없이 저희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조치를 이렇게 취할 생각입니다.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경로당, 어린이집에는 추가 방역과 임시 휴관 조치를 내렸습니다. 동선에 포함된 시설물은 휴업이나 폐쇄해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선제적인 대응을 했습니다만은 불행하게도 우리 동래구 지역에서 확진자와 또 추가 감염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하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온 우리 구 직원과 행정력과 모든 재정을 총동원하여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동래구는 또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온천교회 신도와 접촉자에 대한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